번째 수라상은 냉이 완자탕인데요. 냉이는 겨울에도 어떻게 보면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소가 없을 때 먹기 좋은 채소이기도 하고요. 그냥 안 쓰고 살짝 데쳐요. 살균의 효과도 있고 한번 데치면 더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도 잘 돼요. 데친 냉이는 곱게 다져줍니다. 이후 양념한 고기와 같이 치대주는데요. 냉이에는 요 파란 색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란 색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기름이 들어가면 더 잘 흡수가 돼요. 동그랗게 완자 모양으로 비치요. 아니 이렇게 요 사이에다 자질 하나 넣고요. 그럼 다시 또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언니 너무 예쁘게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네? 어머니 딸이 있으시면 진짜 예쁜 딸 나셨을 텐데. 우리가 종갓집이라 음식을 많이 했지요. 일은 보이는데 안 하시고 그냥 어디 들어가 버리시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술 먹으면 그냥 잠만 자니까. 제가 속상할 때 많았지요. 그럼 어떻게 참으셨어요? 속이 상하면 밖에 화장실에 가 씩 울고 오면은 풀어주지. 아이고. 보따리도 많이 쌌지 혼자. 싸셨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어디 나가진 못하고 보따리만 쌌어요. 아, 보따리만 싸시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고기에 전분가루를 묻혀주고 찜기에 익을 때까지 쪄줍니다. 모양과 빛깔까지 완벽한 냉이 완자. 육수에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완자를 넣어 흰소금 끓여줍니다. 이후 황백지단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냉이 완자탕 완성입니다. 아우, 이거 아주 고급 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요. 음식은 냉이 누룽적인데요. 냉이의 그 향은 사실은 기름과 같이 먹으면 더 잘 어우러지고 향이 더 좋아져서 이렇게 전으로 지져보는 거예요. 적으로. 쇠고기를 칼등으로 두들겨 부드럽게 한 후 썰어서 양념하고 냉이는 씻어 데친 후 양념해서 준비합니다. 고기랑 이제 이 냉이랑 끼우려면 끼우기가 어렵잖아요. 얘는 길고 얘는 짧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냉이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끼울 수 있게. 참 어렵게 음식을 하네요. 모르신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꼬치에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냉이와 쇠고기를 번갈아 하며 끼워주는데요. 이후 밀가루즙에 청장으로 가늘한 후 냉이에 밀가루즙을 입히고 팬에 올려 지져줍니다. 지지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으면서 뒤집어주는데요. 담백한 맛의 냉이와 깔끔한 맛을 내는 냉이 누룽적 완성입니다. 냉이의 풍미 가득한 수라상이 완성됐는데요.